선진국들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점차 사람의 섬세한 손길을 대체하는 생산기계의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한 기계들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에 맞물리고, 사람의 일은 질적으로 단순하지 않고 창의적이며 지적인데 더 집중해 온 반면, 단순 노동력과 손재주만으로 산업을 뒤늦게 받아들였던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와서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고 인간의 지능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정해놓은 시퀀스를 철저하게 지키는 소프트웨어를 AI라 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7, 80년대만 해도 계산기 수준으로 암산을 하고 컴퓨터 수준으로 백과사전을 외우는 머리를 천재의 기본인 듯 오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능 올림픽에서 기계처럼 잘 만드는 손재주로 금메달 따는 걸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나노테크가 발달한 오늘날은 CNC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델링한 3D 데이터를 정교하게 조각해내는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도구로서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그러한 기계를 이겨보려고 기계보다 더 세고, 기계보다 더 오래하고, 기계보다 더 집중력이 좋고, 기계보다 더 많이 외우고, 기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명한 인간이라면 그러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목적에 그 기계를 조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폭넓은 통찰력을 지녀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들을 비롯해 관리직도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계산이 빠르고 암기력이 우수한 사람을 인재나 엘리트라고 말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상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이 아닌 사업주와 결탁한 중앙집권적 산업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인간은 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취급당하며 강한 체력과 근면 성실한 생활 태도를 맹목적으로 요구받았고, 국민 대다수가 조직의 일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의존하는 걸 안정적인 삶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산업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했고, 생계수단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세상의 큰 프레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구글의 알파고와 바둑을 두며 사람이기냐, 컴퓨터가 이기냐를 두고 관심을 가지며 미련한 이벤트를 벌였던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시대가 온다는 식으로 신개념 공포정치 소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를 재창했을 때 2013년도부터 이미 소사이어티 5.0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었고 5년 중에 네트워크 사회의 현실을 공포정치 소스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도구일 뿐 인간의 경쟁 상대는 아니라는 본질을 벗어나면 인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 이른바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산업화의 과도기를 통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대량생산 공업을 개발도상국가에 넘기면서 자신들의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을 하는 여유를 되찾으면서 변화하는 인간 노동의 패러다임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 산업에 더욱 집중해왔고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에 전념하는 동안 경험과 기술이 뒷받침이 없이는 발달할 수 없는 다른 분야에 집중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레이싱을 통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슈퍼카와 하이퍼카를 발달시켰으며 순수 과학을 통해서는 첨단 응용기술들의 특허들을 다량 소유하기에 이르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학, 패션, 그리고 금융거래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독점적 우위를 지키면서 그들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가로 보이지 선진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소득으로 선진국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어 왔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도는 첨단 제품일수록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으며 단지 국내에서 노동력과 건물을 지원하여 조립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불경기를 핑계삼아 지속적인 인원 감축과 자동화 도입을 더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생산 관리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조립, 포장, 운송까지 다양하게 도입 중입니다. 선진국은 억지로라도 자동화 도입 절차를 늦추면서 반자동화하던 시절부터 우리는 이미 기계처럼 일하던 사람을 버리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기계를 적극 도입해 왔지요. 국민의 고용안정이나 내실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외적 성장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기업의 이익이 높아서 국가의 부가 높아지면 개인의 부는 같이 높아지는가? 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더스트리 5.0에 대한 예견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은 이미 지나온 30여 년 독일 등 몇몇 선진국들이 산업을 자동화하는 한계를 맞으면서 지능화 단계로 넘어갈 때 그들의 생산 제품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산 노하우조차 국가를 상대로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던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버전 4.0까지 인터넷과 정보화 기술로 스마트해 보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와서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그런 말을 하며 새 시대라도 열린 양 도입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원가 절감용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가 절감용이 아니라 품질 향상용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체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기술의 이해겠지요. 생산과 관리의 모든 걸 중앙 통제하는 원톱 시스템을 만들어 노동자 300명을 1명으로 줄이는 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단단히 오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인더스트리 4.0과 5.0의 중요한 차이점은 기술의 난이도나 참신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버전 5.0은 지금까지의 사업주 중심의 생산 공급자 중심 사고방식에서 최종 소비자 중심으로 산업의 권력이 이동하고 중앙 집중적 구조에서 개인의 평등 구조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결과물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행복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